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. A 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.147%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. 앞서 A 씨는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